지금 엄청 시끄럽네. 네 나름대로 섬세하게. 응? 근데 참 풍요롭다 소리가 나온다. 만족하다. 만족한다. 풍요롭다. 어? 그 소리가 나고. 언니 너 어디 던져도 너 혼자 잘 살아가.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꿍꿍이가 있는 사람 같아. 언니 니는 섬세하다 지금. 우리 할매가 하는 말에 참 섬세한 년이네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도 풍족하고 지금 만족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전보르고 왜안 자는데? 그리고 내가 대주를 왜너 불러봤냐면 왜 물어봤냐면 니도 니 나름대로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악을 품은 것 같아. 근데 주면 돌려받는 것도 있는 법이다. 남, 그 사람도 잘못은 했어.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토 나와. 얘가 바람을 폈거나, 딴짓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나쁜 것들을 많이 하겠지. 근데 수상하다 언니야, 진짜로. 막왜 자꾸 관을 자꾸 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관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경찰서나 아, 이런 데 자꾸 반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 네가 네 무덤 파는 거디? 그거는? 진짜요? 뭔데? 얘기해봐라. 남편은 또 닦아야 되네, 언니니. 말해라.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그래서 재판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은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려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냥 합의혼을 하자. 돈 자기가 뭐월 150이든 이렇게 주겠다고 용돈 받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좀 반반이거든요.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좀 왜냐면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지금 네 고민이에요. 마음은 뭔데? 꼭 꽁수가 있다는데. 아 맞아요. 뒤통수를 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계속 같이 살까도 생각 중이에요. 근데 뒤통수를 칠 생각이 좀 많죠. 왜냐면 너무 많이 당해갖고 얘가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얘가 바뀔까요? 얘가 끼가 엄청 다분하기는 해, 언니야. 끼가 엄청 다분하고 사교성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젊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너보는 나이가 어리다, 너무 철이 없다. 그래서 조금 공들여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추억이. 너가 살아봐야 얼마나 같이 살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인자 시작해놨고 벌써 그런 걸로 이래저래 뒤통수를 치고 서로 어떻게 앙심을 붙는다는 거는 조상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이런 점을 봐주는 것도 나는 조금 솔직하게 웃기고 이 새끼가 잘못은 한건 맞아. 근데 도를 본다면 얘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언니 니도 악은 품었잖아. 솔직하게 우리 할매가 봤을 때는 악은 품었다 그래. 근데 자꾸만 악을 품으면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는 격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끝낼 거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끝내고. 우리가 계속 같이 살면 좀잘살수 있을까요? 공들이다시피 살아야 된다, 그냥. 제가 해야 돼요? 아니, 둘이 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게 힘들잖아. 남과 남이 만나갖고 사는 거야. 그잖아. 어? 근데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노? 맞춰본 적이라도 있나? 서로 그냥 막 놀기 바쁘잖아. 너 너무 빨리 결혼을 했다, 솔직하게.
근데 한 번에 고비가 너희들한테는 이거 말고도 또 크게 또 막 들어오면 어 그거 서로 의지해가면서 결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너희가 어 의지해가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겠는가 그게 난 제일 걱정이다 너희가 단합 이 부부가 된다는 건 단합이 돼야 되거든 어쨌든 어 맞잖아 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마음 먹게 달린 거 아이가 솔직하게 어 간제를 네가 끌어다 이불로 갖다 놓잖아 솔직하게 맞아요 어 맞아요 네가 갖다 끌어 놓잖아 이불로 일을 크게 만들잖아 작게 해결해도 될 문제를 나는 있잖아 바람을 피고 안 피고 그걸 문제 더럽다 뭐 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뭐 간통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여자 문제로 또 속삭여요? 끼가 다분하다 했잖아 내가 그럼 또? 얘가 줄이 강해 어? 무슨 줄이야? 이래 사주가 높아 어? 그러니까 근데 네가 또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 아, 맞아요. 못 떼가지고. 응? 우리 할매가 처음 첫 콩수가 못 떼년. 아, 저요? 응. 왜요? 악을 품으니까. 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선과악이 있으면 너는 선에 가깝기보다는 악에 가까워. 아... 알겠어? 그럼 마음을 곱게 먹으라는 뜻이야. 네 사주팔자는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부부의 연이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업장 소멸을 해서 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못 만져야겠냐고 네, 예. 그만큼 네가 마음으로 고생을 하고 네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마음고생하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놨겠어 그치? 어? 근데 그렇게 악으로 하면 나중에 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한들 편안하게 살아갈 것 같아 근데 뭐 미래 다시 환생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것 같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에 가깝게 자꾸 다가서지 말고 선에 가깝게 자꾸 다가서려고 해야 된다고 본다 나는 난 네가 니를 보는데 어? 예시 같은 년이다 싶을 정도다 진짜요? 어 그러니까 니는 악 속과 겉이 좀 달라 어. 니 악 지금 너고 둘이 사이 되게 좋은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뒤통수 칠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성과 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악이 더 차지를 많이 하잖아 어? 자꾸 하는 행동을 그렇게 만드니까 만드니까가 아니라 네가 안 하게끔 네가 단둘이는 해본 적은 있나? 아니 겁박하고 이렇게 간제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겁박 그거 하는 거지 네가 좋게 어, 뭐가 잘못됐는지 너가 정말 대화로서 얘기해본 거 없잖아 맞다 응? 진심과 진심이 통한 게 대화해본 적은 없다 그러거든 어? 맞아 어. 야 정신 안 차리면 얘도 무너지고 니도 무너지고 서로가 무너지는 짓을 네가 무덤 파는 짓을 하는 거야. 알겠어? 어? 이 새끼만 놔두고 보면 나쁜 새끼야. 어? 만다고 결혼을 하노 그럼 지가 책임도 못 질 거. 밖에다가 지르고 댕기는 쑤시고 댕기는 것 같으면 만다고 결혼해갖고 내 마음 고생을 하노. 네가 악을 가진 것도 얘가 발단이 된 건 사실이야. 나쁜 새끼는 맞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네가 그 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 네. 어. 네가 간제를 해서 이긴다 한들 이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한들 네 마음이 편하냐고 안 편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 같이 살까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선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내가 잘 잡아봐야 된다 그때 요 아랑 딱 앉아갖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혼을 할래 안 할래 이런 부분 뭐 그 지금 간제 걸려 있는 거 있어? 저요? 어. 딱 있어요 있나? 그거 잘 들을까요? 재판 상반녀 재판 중이거든요 어? 상반녀 재판 중이거든요
네가 끌어다 놨네. 근데 나는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돈 번 거 있나니 혹시 이거 간제해가지고? 아니 없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지? 네, 두 번째요. 그 전에 돈 받았나?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럼 좋게 끝났나? 아니요, 그 판결만 받아놨어요. 걔는 돈이 없는 아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판결만 받아놓고 이사 쌀 때로 싸운 거. 와, 이 무섭다. 왜요? 어? 왜요? 아니 그냥 보통 여자들 그런 거 원래 악 안 품으면 그렇게 막 시도도 안 하잖아. 근데 둘 다 사과 한마디로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럼 잘라내야지. 사과를 한마디라도 했으면 걸렸을 때. 이제 마스크 내려가봐. 걸렸을 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저 이렇게까지 재판 안에 안 갔어요. 근데 그 두 여자들이 너무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사랑한다고.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뭐 끝까지 가보잖아. 그래갖고 하나는 승소했고. 하나는 1심에서 승소는 했는데 지금 2심 중이거든요. 제가 항소해서 그게 잘 될까 같은 너무 걱정돼요. 그게 되잖아. 에? 되잖아. 잘 돼요. 어. 아 진짜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받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어 자기야 그렇게 되면 너 그 남편이랑 끝날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냐? 지금 현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을 건데 그게 만약에 끝나고 나서?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너 그 남편이 니한테 질려서 니를 떠날 거야. 아 진짜요? 어. 왜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니를 무섭게 생각 안 하겠나? 내가 여 앉아갖고 보는데도 무섭다. 아, 나는 니가. 왜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양씨. 와. 무섭지? 아니, 그니까. 왜요? 독을 품으니까. 그니까, 지가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와, 니 진짜 독한 년이다. 질리는 년이다. 이렇게 하.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지가 질리고 내가 이혼하자고 자기 입으로 먼저 계속, 그럼 난 이혼 못 해주자. 그건 뭔 쓰지 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이혼을 하는 거지. 자기는 선택 권한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럼 끝까지 그렇게 악으로 갈 수밖에 없겠나? 그럴 거 아니야. 어? 근데 네 자꾸 건드려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네 성질이 들어보서 그렇다. 네 성질이. 아, 어? 알면은 고쳐야 될 거 아이가. 평생 그래 살기가 그러면 네 사주가 그렇게 평범한 사주가 아니라 득센 사주다. 원래는 결혼을 늦게 했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러면 결혼했노? 뭐 이지랄 하려고 결혼했노? 뭘 홀려서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맞춰가려고. 얘는 완전히 똥된 거다 지금. 저 때문에. 자. 간제가 승소는 하나 니한테 또 마음의 병은 또 들어온다. 왜? 얘가 니를 사람 보듯 안 볼 것 같아. 소름 끼친다. 모르겠다. 내가 니한테 소름이 끼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끼친다. 얘가 니한테 그냥 질려할 것 같아. 몸은 붙어 있어도 어? 이혼을 안 한다 한들 몸은 붙어 있어도 마음은 뜰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나? 아니잖아. 그럼 계속 티격날 수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곱게 가야 돼. 그래, 네가 억울한 그거는 안다. 안다. 내 이 바람난 이 남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내 나쁜 놈이라 얘기했다. 바람피는 것들은 다 개새끼다. 년놈들 다. 어? 근데 네가 억울하니까 한 거는 알아. 뭐 있다 거기 우리. 아 진짜요? 요 서 있다. 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노?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꾸 밀어붙이면 안 돼. 그 좋게 좋게,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떠나서 좋게 좋게 이 사주팔자를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주팔자의 성향을 가지고 모든 면에 다 다방면에 써먹고 앉아가지고 참 관제에다가 아주 섬세하게 그참 그야 나 우리 집에 혹시 그런 거뭐 오면은 니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다. 뒤 잡아주는 거 그런 거 잘하겠네 니가. 금신소 이런 거 차리라 야 너. 그못 잡아서 그런 사람도 천지백발인데 엄청나게 야. 응? 할수 있어요. 하지 마라. 좀 이따 해라. 어? 왜요? 뭐, 아 생기면 될것 같나, 너가? 붙여줄 것 같나? 아니요, 제가 낳고 싶어서. 아, 나가 니 혼자 키우려고? 상관없어요, 근데 전. 정신 차려라, 언니야. 어? 아, 근데 애는 뭔젠데? 애는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해서 딸 둘, 키운 게. 이하랑 끝낼 거라며. 아, 끝내도 애는 내가 지금 원하니까. 뭐 열심히 해봐라, 가서, 집에 가서. 아니, 그래, 그게 궁금해서 될지. 열심히 해라. 술 먹고. 애기는 다 있다. 삼신에서 지어주는 애기는 있어. 근데 왜안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주고 너가 있어요. 지금 불화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뭘 줘가지고 좋을 게 있다고. 그거밖에 더 되겠냐. 저 애기도 낳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애기가 무슨 그냥 니 혼자 할수 있다지만 지금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어 너희 둘 다. 진짜 나는 너그 남편이 있었으면 너그 남편한테도 욕했겠지만 니도 여기 있는 대로 저 나오는데 카메라 끄면 아마 욕할 거야. 니한테 저 나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소송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만의 죄를 받아야 되겠지, 죄값을 받아야 되겠지, 죄를 지었으니. 근데 자꾸 네 마음에 악을 품지 마. 니는 악을 품으면 그 살이 날라가. 아, 진짜요? 그 살이 날라가는데 그 살들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세월이 지나면 니한테 안 돌아오면 어디로 간다? 니 자식들한테 간다. 알겠나? 엄마가 되었으면 마음을, 심성을 곱게 가져야 돼. 니 새끼가 보잖아. 너 애기들이 너랑 똑같이 크게 하고 싶어? 아니, 절대 아니요. 그래. 그러면 니부터 달라져야 된다. 온다나는. 알겠지? 근데 저 돈은 좀벌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긴 이, 하거든요. 니 친구도 뭐 돈, 뭐 쓸데없는 것 정도 사태. 금전은 왜 좀. 지금 뭐 하는데? 저 지금 일을 안 하고 이래라 그럼. 나 애기 몇 살이고? 5살이요. 아, 낳게 하라. 아, 낳게 하라. 그거 지금 내가 아까 그랬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네가 하게 달려있지만, 만족스럽고 풍요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풍요 속에 빈곤이 되지 말라고. 네가 근데 네 무덤 판다고. 오케이? 풍요롭게는 산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럼 풍요롭게 사는데 살아가는 사주야.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네가 네 무덤 파가지고 풍요 속에 빈곤이 되지 말라고. 풍요 속에 빈곤 그 노래 들어봐. 알겠어? 그렇게 가. 여쭤보고 있어. 까먹었으면 그냥 가. 안 돼요. 까먹었으면 그냥 가야지. 뭘 자꾸 시간 끌라는데. 이거 금방금방 끝나야 된다. 뒤에 볼 사람도 없나? 없어요. 저 마지막이에요. 배고프다, 나. 밥 먹을 거다. 생각나면 물어봐. 밥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샤브샤브 먹으러 간다고 그러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아까 아, 그랬잖아. 네. 뭐 그런 것까지 맞추겠냐, 내가? 아, 맞다, 이거.
저딴데서이런거보잖아요그러면다공통적으로하시는말씀들이약간이런쪽으로나가야된다고내가아까세대했잖아사주사주세대했잖아근데무당이될자는아니야아맞아요그러니까악품지말라고내가아까얘기했지내가날리는것들악을품으면살이돼서날아가는거라고그래서돌아오는건언젠가돌아와서나한테그살을맞는거라고내가맞거나내자식들이맞거나그렇기때문에언니는빌어가야되는사람이야어어디에이렇게초밝혀놓고막초도아무때나밝히는게아니야알겠지그러니까우리가아무나이렇게팍올리면안되겠지그지거기에기운을다타고막해야되는건데어언니너그집에그조상들교류를왔다갔다하면서그렇게하는건데그러니까신가물이다이런데어디뭐또잘못가갖고함부로그러지말고언니바그런줄력은있어도이렇게막우리처럼대신판깔고할정도는아니니까귀구멍닫고살아라제발어어뚜까리자꾸열고댕기지말고그러니까이쁘게마음을가져알았지그사주는높아내가아까얘기했듯이사주높으니까그런거자꾸죽여사주를자꾸이렇게깎아다듬어모난거를자꾸다듬으라고알겠지돌을많이닦아라고돌닦아라고내가이이박씨들을내가제일싫어한다어응승싫었다진짜생각하면애매기는것들이많아가지고저주변에그러니까이쁜마음가지고살아아시겠어그리고남편하고맞춰보려고자꾸해맞춰보려고하면맞춰놓자요어얘길들여놓으면잘길은들어그리고어언니니가미치지만은괜찮아아제가안미치면요종교가져둘다너무어리다너고너무어려서그렇다알겠지이사、네、사장님감사합니다어린것들이